자, 오늘도 신상 출시 편소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 번째 메뉴 출시를 위해서 또 한 분의 스페셜한 편 셰프를 모셨습니다. 도전자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세요, 오늘. 어? 자, 나오십니다. 어서오세요. 권혜림 씨입니다. 너무 잘해요. 잘해요? 잘못됩니다. 우리 전혜빈 씨는 인사와 동시에 또 이제 축하드릴 일이 맞아. 있습니다. 아유, 결혼 축하드려요. 아~ 이제 막 어떻게 할까. 신입, 예. 새댁입니다. 요즘 제일 요리 많이 할 때잖아요, 사실. 신혼 때 제일 많이 하는. 우리 혜빈 씨도 두 살 연상의 네,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 과가 어떤 과예요? 치과. 오! 오~ 치과에서 지금 남편이 사실 편스트랑 너무 애청자였고, 제가 편스트랑 나오게 된 것, 남편이, 아, 저기 자기 꼭 나갔으면 좋겠다고 진짜 뒤에서 많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라고 하겠어. 아, 근데 오윤아 씨는 사실 전복김밥으로 오자마자 우승했잖아요. 현혜빈 네. 씨도 오늘 첫 출연이지만 우승이 어떨까요? 의외에. 정말 신박한 템이 탄생이 되었고 저도 좀 자신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서 살짝 기벽을 만하다. 아, 살짝 한 발 올려놓고 이렇게. 와, 진짜 좋다. 침실까지. 와, 야, 문이 그냥 열려. 와, 신혼이라 깨끗해. 틀려, 역시. 새댁 느낌이 아니다. 그러게요. 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잘못 섭외한 것 같은데. 열 번째 출시 메뉴를 위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다음 편 셰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야, 저기? 여기 맞는 거야, 근데? 공포 영화 찍는 것 같아. 아이고, 참, 이유도 모르고 항상 다녀, 우리는. 곡성이야, 곡성?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박템, 박템. 세상에. 야, 아니, 내 방 이렇게 펑크로 시작하신 거예요? 맨날 친구랑 스승님 같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분장하시는 거 뭐예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어떻게 저 가발 엄청나게. 정말 다양하긴 하다. 진짜 머리 아니시죠? 가발이신데 너무 잘 어울리셔. 와, 실제 여기 오래 사신 분 같네요. 형님. 안 들리시나? 아버지! 아, 그라인 누구예요? 어벤져스네요. 그러게요? 그라인 어벤져스. 나트랑 같은데요. 아유, 여기 이렇게 늙은 거야, 갑자기. 아버지! 왜 이렇게 진짜 모르세요? 아, 내 머리야. 집 나온 지 3년 됐잖아. 뭐예요? 뭐.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2023년이야. 여기 들어온 지 내가 3년 됐어. 3년 만에 확 갔어. 3년을 내가 이 산에서 이를 푸득푸득 갈면서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 왜 이가 갈려요? 사실 색깔이 조금 형수스러운 게 문제야. 아~ 이번 주는 한주 쉬시죠. 그게 눈통이 터야 돼야 돼. 잠을 못 자겠네요. 아~ 그걸로 바로 일로 들어왔어. 상처를 많이 받았었구나, 정말. 예, 아. 진짜. 들어볼까? 예, 네, 형님,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보통. 과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요리인이다, 야. 요리인이다. 다리에 힘 없으신 거 봐. 들어와. 여기, 들어와. 예. 오! 오? 진짜? 우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 별장 같은 데인가? 진짜 내려왔어요. 아, 저거 진짜 진짜. 이거를 또 사포지. 아, 너무 낙관스럽다. 아, 내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야. 3년이 지났다, 이거죠? 커피 같은 느낌이에요. 예, 자, 예, 한 잔 드래. 아유, 뭐 있어? 웰컴 드링크라고. 저 건강차야. 오!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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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삼. 오. 오. 뭐, 아니, 뒤산에 가면. 예. 대박, 대박. 아니, 차이는 산삼이야. 기약이 뭘 그게. 야, 오길 잘했네. 그래. 땅에 무 묵듯이 먹는 거야. 그럼. 아니, 차요. 이따 보여줄게. 오. 열 뿌리 푹 왔어. 산삼 열 뿌리. 진짜 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열 뿌리를 한 100뿌리. 아, 진짜 산. 향이 나. 진짜. 오. 오. 쓰다, 오. 쓰다, 쓰다. 오. 맛이 이상해? 산삼 너무 많이 들어갔어. 원래 몸에 좋은 게 쓴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넣어서 써요. 아이씨, 너무 좋은데. 아, 형. 그냥 완전 산삼만 드시는. 형님. 산삼이라고 그러고요. 그 산삼. 뭐 있어요? 어, 양잿물이. 어, 혀가 양잿물인데 독초? 혀가 많이 가지. 독초가. 소태차라고. 오주? 소태. 소태차라고. 아우, 아주 그 쓴 차가 있어. 아, 몸에 몸에 쓴 차. 실제로 이런 차가 있다. 네, 소태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맛이 있어서 위장을 좀 좋게 해주고요. 고삼차보다도 훨씬 써요. 소태차가. 오, 네. 고삼차. 아! 아! 어, 이동규 선배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재밌으셔. 이 영자 잘 있냐? 아, 또 상황 그죠? 영자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오! 결혼했어요. 엄청나지다. 좋은 예측이다. 진짜 너무 좋은 말이라도 너무. 저 김영철하고. 아, 도우치가 잘 살았는데. 한술다 했다. 그래? 재작년에 해가지고 쌍둥이 낳았잖아요. 쌍둥이 출수? 둘이 휴도를 나오는데. 대박이야. 나 어쩐지 걔네들 결혼할 줄 알았어. 항상 뭐 전화 받고 이러더라고. 그래요? 저도 급해가지고 영철이라도 잡아야 될 판이야. 이제 재석이 아직도 잘 나가나? 아니요, 아니요. 놀고 계십니다. 예. 놀면 뭐하냐, 지금이. 놀면 뭐하냐, 놀아. 놀고 계세요. 놀면 뭐해? 놀면 뭐해? 어, 이래야지. 야, 그 이제 누구야? 박명수 방송하고 있어? 아니, 잘랐지? 은퇴했습니다. 은퇴가 아니고 잘린 거. 너무 많이 잘랐지네요. 은퇴는 자기가 갖는 거고. 다 내 예상대로 되더라고. 어, 근데 되게 재밌네요. 3년 만에 동생들이 오니까. 아유, 집이 아주 그냥 사람 사는 것 같네. 찜질방은 찜질방이지. 동일해가 있는 찜질방이잖아. 이런 색 있는데. 사이도 돌아간다 생각하고. 아, 좋은데요? 나는 요리인이다. 다시 한번 외쳐보자. 나는 요리인이다. 요리인이다. 뒤돌아가니까 막 웃으면서 야, 지금 이리 와. 와. 어, 저거. 우와. 우와. 야. 내가 키우는 거야. 대박이다. 야. 나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 들었잖아요. 정신을 맑게 하고 입맛을 돋워주는 게 표고버섯입니다. 어, 근데 진짜 실하게 예쁘게 익었다. 어, 잘 익었어. 너무 예쁘다. 예, 너무 예뻐요. 잠깐만. 못이 있는데. 못이 왜 바꾸는 일부러 바꾸는 건가? 일부러 또. 아니, 오늘을 위해. 표고 못 벗으시라고. 못이 있어. 바람에 날려갈까 봐. 바람에 날려갈까 봐. 야, 야, 야. 이게 딱 시장 가면 이만큼 한 팩 아니에요? 내 산을 모독하는 거야? 내 표고버섯을 모독하는 거야? 내 산을 모독하는 거야? 야, 이거 키운 정성이 있지. 내려봐도 따패. 내려가면 감자, 고구마 다 심어놨어. 오! 내려가보자. 이거 다 내가 심은 거야. 이건 이거는 제일 낫다. 맞아, 이건 제일 이 저 농장에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돼. 네. 내가 성공한 거야. 어, 절대 안 뭐지? 그래서 이거 성공할 때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거든. 새로운 품종인가요? 아, 죽겠다. 형님, 아니 이건 진짜, 뭐야? 이건 진짜. 근데.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죽겠다. 아, 형님, 뭐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거 나밖에 못 키워. 이거 3년 동안 이거 딱 하나 키웠어. 형님, 이거는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야. 요거 이제 저녁에
디저트. 아~ 너무 웃긴다. 아, 디저트. 와~ 야~ 자, 가자. 배고프잖아. 예. 예. 가자, 백숙 해줄게. 아,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페이크 다큐죠. 그냥 내 마음이에요. 이경규 선배님을 딱 노래로 표현한다면 그의 주제가이고 우리 저 친구분의 주제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묻지를 댓글 걸리다 진짜. 정말 내 인생의 댓글 걸리다. 폭초! 치즈 와라. 어, 저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 손질을 직접 하시네요? 와. 야, 아, 그럼 잘하신다. 다, 다. 누구를 가실라나? 와. 아주 좋아요. 아니, 그리고 나한테 맨날 야, 자연스럽게 이게 개국 콘서트야. 개국보다 더 한 꽁트 아니야, 이거? 너, 뭐 어디 아픈데? 아, 여기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요. 괜찮냐? 일상생활인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형님? 냄새 많이 나는데. 너 참 많이 아파해. 아니 진짜 자연인 같아, 투박하게. 네, 그렇지, 그 정도 넣어줘야지. 네. 와, 아, 좋다. 투박한데 뭐가 있어야 네. 된다. 네. 네. 저기서 보면 다 맛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아무거나 다 맛있을 것 같아. 저거 흔들어 보시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형님 뚜껑 안 덮어도 돼요? 덮어야 돼. 좀 뚜껑 좀. 저 애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좀 갔다 와주세요, 형님. 빨리 또! 녀석 죽겠다네. 애들 좀 보고 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근데 이은석 씨도 얼마나 싫었으면 다 기부스를 한 척을 하냐. 우리 몰라, 잘 몰랐는데 예.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야, 마늘. 야, 마늘. 예, 말 닦았어요. 예, 닦았어요. 예, 아니, 이거 무슨 영화 촬영장. 알겠습니다. 아, 마늘. 언뜻 보면 한국에 있는 소림사 같기도 해요. 야, 네? 진짜. 형님, 아. 지금 은박지가 지금 없어? 없어서요, 예. 야. 오, 대박. 이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계량 같은 거? 와. 뭐 하냐고? 아, 그거 어떡해요, 그거? 아니, 안 해도 돼. 한 큰술. 아, 이거 한 방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뭐 하냐고. 야, 이거 제가 이거 먹으면 돼. 소금 찍어가지고. 잘 되고. 와. 이게, 맛있어 보이더라. 이게 진짜 배추지. 아, 근데 국물은 진짜 뽀얀데? 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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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국물 어때요? 야, 3년이 되면서 닭만 한 500마리 잡아 먹었네. 평생 한 5만 마리 드실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500마리 먹었어. 아, 국물 좋다. 야,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오, 장내 1도 없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여기다 진짜 맛있다. 찹쌀 하나 좀 넣어도 맛있었겠다. 공태예요. 리얼이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몰입하시네. 우연적으로 공태 나오신 것 같아요. 손에 힘이 빠질 나이야. 이제. 지금 오늘 내려가셔서 좀 내려가야 되니까 좀 한약이라도 지어 드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려가야 되니까 한약이라도 좀 지어 드셔야 되겠어요. 3년 만에 내려가니까 흥분해서 그래.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 좀 하는데. 어머. 이 테이블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어색해하는 테이블. 이 자리에서 닭 500마리 먹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연기해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꽁트가 와. 아,
비주얼은 자연인이다. 와. 어, 뜨거워. 야, 국물이 근데 보약이다. 아, 그래, 국물 보약이야. 아, 진해 형님. 김치 하나만 있어도. 야, 이게 쫄깃쫄깃한 게 확실히 맛있네. 소독당이네, 소독당. 형님이 닭 요리는 최고야, 세계에서 내가 볼 때. 근데 눈으로 봐도 너무나 맛있게 익어 보였어. 아니, 근데 닭다리가 이만한 닭다리 나 처음 봐. 저도요. 와. 봄나물이 제철이니까, 어, 이거 제철 두루비. 아, 두루비. 야, 이거 대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맞냐, 이게. 네, 진짜 맛있어. 맛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고기보다 맛있거든요, 사실. 살짝 대청만 와. 먹어도 맛있는데. 선배님도 되게 요리 잘하시지 않으세요? 아, 잘하죠. 잘하죠. 이거는 제철 때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맛있게 데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된다는 거. 그냥 이건 그냥 와. 먹어도 건강해. 네, 맞아요. 네. 아, 형빈이가. 아, 야, 자연산 여러분 진짜 향 좋대. 좋을 텐데. 기가 막혀. 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아유, 두릅 지금 뒤에 있길래 지금 바로 따서 바로 데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지? 오, 네. 아니, 먹는 소리가 들려. 야, 이건 자연산이야. 네. 저게 잘 데치느냐 못 데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겠다. 아, 요즘 두릅 와. 또 철이 요즘 철이래요. 네. 그렇지. 아. 아, 그거 좋지. 예. 이거 이 육수에다가 예. 그걸 넣어야 돼. 라면? 토마토. 토마토? 갑자기 토마토? 뭘까요?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 봐, 토마토. 우와! 아. 잠깐만. 야, 근데 이게, 형님, 토마토가 보통 여기 달려있지 않나요? 아, 내가 키운 토마토인데. 몸매들이. 땅에서 나와, 이렇게. 땅에서 나와, 이렇게. 토마토가요? 토마토가 아니지. 말로는 거 같이 무거워서 떨어지면 안 돼. 아니, 이경희 선배님 보면 어떻게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3, 4학년의 아이들이 노는 느낌이야. 맞아요. 아, 예. 좋아, 좋아, 좋아. 찹쌀. 이제 끓이면 돼. 토마토 닭주?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경경님이지만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토마토, 와. 양념으로 토마토로 맛을 담아야 돼. 오, 색깔을 토마토 스프처럼. 그렇다. 오, 근데 세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내가 한 그릇씩 먹어라. 진짜 습도 같아. 우와, 우와. 와, 처음 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요리야. 오. 어머,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 더 우러나오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야, 토마토 냄새가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약간 리조또 같아, 리조또. 그렇지, 그렇지. 오, 네, 맞아. 대박이야. 리조또. 한번 먹어보자. 예. 이게 이제 뭐, 진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진짜 실험적이네, 형님. 전위적이네,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궁금하긴 하다. 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맛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 토마토는 어떤 요리든 다 그 궁합이 좀 맞는 편이에요. 아, 소금을 좀 쳐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거를 야,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아니, 맛있어요. 게살 스프 이런 거 쳐. 아, 그렇지, 그렇지. 게살 스프? 아. 그런 맛일 것 같아, 약간. 짭조름하면서. 아, 토마토 하나 넣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형님, 그게 진짜인데. 야, 네가 진짜야, 내가 진짜. 진짜, 진짜, 그치? 그래. 아, 진짜로. 야, 닭배추에 찹쌀에다가 토마토 넣을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 어려워. 아, 근데 진짜 거기에 토마토를 넣을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도 감각이 너무 뛰어나세요. 절대 미각이시잖아. 네. 먹다매 냉장고에 토마토가 있으면 그 동네 배운 의사가 먹고 살기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거야. 그렇죠. 아니,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 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의사님? 맞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매일매일 토마토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아, 진짜? 우와. 통풍이 있어서 요산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정말 좋아요. 진짜구나. 맞아요. 토마토가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 그 새콤한 맛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요. 닭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아, 야. 형님, 네. 그러면 출품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지. 좋은데요? 아니, 뭐? 이게 하면 욕먹어. 토마토하고 닭주가 그 이제 육수의 맛이 어떻게 어울리는 거야. 네. 그걸 안 먹은 거지. 이걸 출품하면 되지. 뽀메. 아, 미니네. 안녕하세요. 야, 또 진짜 편한데 저렇게 앉아있으면. 엄마랑 이거 놀이 좀 해보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공부 좀 해보자. 자, 엄마랑 이거 소리 맞추기 할 거야. 청각놀이. 오. 실생활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감각놀이 같은 거를 하시면 참 좋거든요. 감각놀이 같은 거를 하시면 참 좋거든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놀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엄마랑 이거 소리 맞추기 할 거야. 청각놀이. 재밌겠다. 자. 야. 오, 오, TV도 껐어. 오, 잘했어요. 청각. 청각놀이 할까? 오, 청각 알지? 미나, 청각놀이는 귀 놀이지? 알고 있지? 소리놀이 알고 있지? 자, 그럼 엄마 해볼게요. 오스쿨링. 청각. 자, 그러면 처음 소리 맞춰보세요. 저 뭐지? 무슨 사이렌 시계? 무슨 소리예요? 시계차! 무슨 소리예요? 소방차. 야,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진짜. 경찰차랑 맞아요. 소방차랑. 그 다음에. 레카? 레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오, 맞았어. 경찰차. 맞았어, 맞았어. 경찰차. 야, 미진 잘한다. 아, 이게 애도 확실하게 딱 어떤 건지 잘 헷갈리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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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방귀. 오, 맞았어. 그렇지. 그래, 방귀 소리지. 방귀 소리. 무슨 소리야? 강아지 소리. 맞았어. 아기 소리. 맞았어. 아기 소리야. 맹이. 제트기? 제트기일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뭐. 오! 비행기 소리! 맞았어. 척척 박사네. 미나, 우와! 100점이야, 100점! 와. 진짜?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민 촉감놀이 좋아하지? 촉감놀이? 네.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아, 뭐야. 이만 귀여워. 하나도 안 돼, 뭐야. 너무. 짠. 이게 뭐지? 네, 이거 봐라. 헉! 어? 뭐야? 너무 신기하죠? 뭐예요? 해봐, 미나. 이게 뭐지? 촉감놀이는 뭘 하면 좋을까? 집에 또 유통기한 지난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이런 촉감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만지는 걸 좋아해. 이렇게 딱 떠서 우와. 말도 안 돼. 너무 과하게 들어. 근데 천천히 하면 들어. 진짜 신기하다. 아이들한테 진짜 좋겠어요. 우와. 완성. 대박이다. 다 됐어. 때려봐. 이렇게 들어가지. 봐봐, 주먹으로 일단 팍 쳐봐. 팍 쳐봐. 아이고. 팍. 우와. 늦지를 않네요. 자, 간다, 간다. 뭐야? 봐봐, 엄마 공 만들었지? 뭔데? 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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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나도 신기해. 제가 봐도 신기하네. 지금 많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해보고 싶네요. 우와! 이거 담어, 빨리 담어. 아! 아니 뭐 달로도 촉각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딱딱했다가 얼마나 신기할까 진짜.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신기. 미나, 이거 봐. 몰랐어. 오 마이 갓. 아, 엄마. 안 돼. 아니,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너무 집착한데. 아니 나는 잘했던 게 행위라고. 애가 잘 못 먹고 못 먹어. 왔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다다다다. 이리와. 안돼. 송배 이리와. 여기로 앉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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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안돼. 야, 저라도 용서하겠다. 혼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기다. 집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유, 진짜. 아니, 맨날 전화만 하나 해? 누구한테 전화해? 여보세요? 언니, 나야. 언니? 뭐해? 좀 전에 왔어. 아. 친언니? 언니, 나 요번에 편스토랑 요번에 주제가 면역력 강화 음식이거든? 그래서 언니가 2년 동안 그거 암 그거 회복하는 거 치료하려고 자연치료 했잖아. 그치, 자연치료 했지. 근데 저희 언니는 암치료를 했거든요. 저희 언니가 이제 갑상선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조금 악성 종양에 걸렸었어요. 그게 원래는 6개월 막 살 수도 있다고 했던 그런 암이었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나. 그러면서 이제 양평으로 가가지고 언니가 자연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갔는데 음식으로 회복이 된 케이스예요. 음식 같은 거가 얼마나 인체에 중요한지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다행이다, 진짜. 너무 건강해요, 지금. 확실히 진짜 음식이 중요하네요.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윤아 씨도 저기 투병 생활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30살 첫 해 제가 갑상선 암을 받은 거예요, 진단을. 전 건강에는 너무 자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제가 일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예민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저는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렸어서 그런지 그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겨냈다? 괜찮은 거 맛있으면서 좀 건강식 뭐 할 거 없어? 내가 되게 군것질 같은 거 좋아했잖아. 근데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쉐이크 이런 거 대신해서 이제 막 그 인삼 같은 거 있지. 인삼. 그 샤베트처럼 우유를 얼리는 거야. 우유에다가 꿀? 근데 천연으로 먹어야 되니까 저런 걸 되게 많이 알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샤베트 그렇게 좀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근데 요리를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되게 음식 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출시가 되려면 아무래도 특색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심사위원이야.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한 우군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언니분이 면역력에 대해서는 네 스타일로. 아 너무 힘들어. 여기 편스토랑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버섯 종류가 되게 좋거든. 버섯. 토마토도 되게 좋고. 버섯 중에 무슨 버섯? 뭐지? 처음에는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찾아보니까는 꽃송이 버섯이 되게 좋더라고요. 꽃송이 버섯.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항암 효과가 좋은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 그게. 그래. 그럼, 그럼 땡. 고사리나 추나물 같은 것도 그 항암 같은 거 할 땐 되게 좋고. 그렇게 한번 해봐. 아 만들기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맛있게. 잘할 거야. 나 잘하잖아. 같이 한번 먹물장 가요. 아 진짜요 진짜. 호떡. 네, 안녕하세요. 누나 눈이 크고 예쁘셔가지고 마스크 쓰셔도 알아보시네요. 뭐 마스크 쓰나 안 쓰나? 뭐 그냥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야, 이거 봐. 어머. 와, 맛있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기름이 아예 없네요. 우와, 떡이요. 와, 맛있겠다. 이거 하나 주세요, 일단. 어우, 맛있겠다. 와,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호떡에?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깔끔하고 맛있겠다. 뭔가 이게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왜 여기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못 나오셨지?
허리다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줄을 서거든요. 원래 여기가 줄을 서는 곳이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 그거 해봤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안 하셨대, 안 하셨대. 와, 단골 손님도 많으시겠어요. 뭐야, 이거? 이거 이 패는 뭐예요? 맞췄죠? 장인이시네. 이렇게 하기 어렵다니까. 오. 저희 아들도 이 호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살도 좀 안 찌겠다, 그쵸? 저 아들 좀 갖다 주려고. 많이 파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우와. 맛있게 한다. 맛있겠다. 맛있게 한다. 아, 원래 바로 하시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머,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저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맛있어요? 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지금 하는데 내가 힘들어. 치대야 되거든. 치대야 되는구나. 이 고기를 치대는 게 이 부드러운 맛의 비법이었구나. 그렇지. 여기 뭐 넣으셨어요, 여기는? 고기, 양파, 버섯. 어디서? 청양고추. 청양고추. 저희 아들도 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뭐야,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어머, 어머, 저것도 너무 맛있겠다. 사실 할 게 진짜 많아, 살 게. 아, 우리나라는.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혼잣말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아니, 이거 진짜. 여자 진성이네요, 여자 진성. 아, 이런 데는 진짜 먹는 게 없구만. 와, 이거 되게 건강식이 많다. 요새 이제 제철. 제철. 아, 제철 야채. 예. 네. 제철 나물들. 제철 나물들. 예, 네, 여기서 취나물. 취나물 좀 한번 사볼까요? 네. 쉽고 맛있어. 이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피로 회복도 도와주고 간의 해독도 도와주고요. 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칼륨 성분도 풍부해요. 요즘 좀 영향력이 강화되는 그런 네, 그런 나물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쓴박이 뿌리. 아, 쓴박이 뿌리. 또 쓴맛이 약이 되는 게 쓴박이니까. 되게 쓰다. 근데 맛있는데? 맛있게 쓴맛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쓴맛을 없애려면 식초하고 소금을 식초, 소금? 이것도 좀 줘보세요. 쓴바기 뿌리 샀어요. 이거 버섯도 좀 주세요. 고사리도 좀 줘보시겠어요? 이걸 좀 줘보세요. 좋다는 거 다 사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요. 야, 가방에. 야, 제대로 보셨네, 장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재밌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훌륭해. 아이, 아니에요. 다 훌륭하시죠, 어머니들.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네. 보기에도 너무 훌륭해. 아유,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애기는 누구예요? 손주예요? 외손주. 외손주. 아유, 아유 귀여워. 여기 다 낙산 거예요? 네. 손주가? 네. 어머, 웬일이야. 너무 잘 그렸다. 미니? 이게 미니는 무슨 피카소야. 민카소네, 민카소. 미니가 너무 좋아요, 잘 봐. 아, 뭘 보고 열심히. 꽃 뿌리고 있는 거구나. 꽃 뿌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자세는 거의 뭐 민켈란젤로네요. 동네. 동네. 동네야? 이봐. 이봐. 거기는 물이야? 물? 디테일해. 아, 너무 잘한다. 와, 성우 잘 그린다. 이런 그림 그린 거 이런 걸 좋아해서. 아, 이건 도로야? 도로. 진지. 아파트 무슨 색깔 돼 있나 봐봐. 아파트. 우와. 잘한다. 어유, 디테일하다. 아파트 브랜드도 알겠다. 거침이 없다. 색을 그리는 게. 오, 잘한다. 오, 잘 그리네요. 잘 그리네. 됐어? 야, 성우 잘했다. 어우. 어디가? 이거 보세요. 아이고, 삼촌. 아, 삼촌 너무 좋아해. 잘 그렸어, 성우. 최고. 최고. 순수하다. 와, 잘 그렸어, 지금. 괜찮네. 아니, 내가 이거 뭐 저 자동차야? 네. 와, 찰나를 그린 거 아니야? 찰나를. 네, 찰나를. 디테일하다, 진짜.
잘했어. 또 먹을까? 다음 작품도? 오, 쓴다. 누구죠? 엄마. 누구죠? 엄마? 엄마 입술 되게 예쁘다. 아, 입술. 엄마 사랑해요. 그렇죠.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느낌. 어? 아드님 족발 좀 드세요. 네, 어머, 네. 족발. 저희 아들이 이렇게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거든요. 미니 족발. 미니라 해서 발목만 나오고. 네네네. 진짜 맛있겠다. 저희 아들이 저것만 좋아해서 하나 더 주세요. 이거 더 드려요? 좀 얼마 안 돼. 미니 이거 좀 시장 입구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 미니가 우리 미니가 저도 이거 하나 살려고 이런 약과를 엄청 좋아해요. 누가? 미니가. 미니가 항상 이런 약과를 좀 좋아해. 아 내가 이런다니까.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맛이 사. 기승전 미니네요. 네. 재래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요. 전 재래시장 진짜 좋아하는데 재래시장에 아들이 오면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막 치킨집 이런 데 가서 예 예. 아무튼 네 시간 날 때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봐. 어머 알타리. 알타리 뭐. 아니 제가 넣을 데가 별로 없어서. 아 토크 못 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엄마한테 또 혼나게. 나 너무 많이 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족발 샀어요. 저기 안에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아유 무지하게 샀네. 무지하게 샀어. 야 표정이. 표정이 웬일이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머 전부 다 야채 같은 거네. 아유 많이 사셨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별거 다 샀네. 아이고야. 너 이거 다 어디다 넣을 건데. 잠깐만 내가 할게. 아하 2차 대전 가나요? 2차 대전. 어디다 넣을 거야. 그래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잠깐만 내가 할게. 그렇지. 이런 말투에서 기분이 확 상하지. 너 이거 다 어디다 넣을 건데. 잠깐만 내가 할게. 어디다 넣을 거야. 아니 이런 걸 다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다 넣으려고. 일단 다 쓸 거야. 아유 무지하게 샀네. 무지하게 샀어. 와 얘도 돌렸어 지금 미니도. 어쨌든 네가 알아서 해라. 아, 이구 같은 지구 같은. 그게 아니야 나 지금 다 필요한 거야. 아직 별거 다 샀구만. 피한자라 피한자라 너무 쓸 거야. 이제 이거 개발해야 되니까 이걸 사야지 많이. 시나물 두 개나 샀어. 거기가 좋아 보여서 샀지. 또 샀어? 응. 산 거, 아, 산 거 알면서도 또 산 거야? 이게 좋아 보여서 자연산이래. 엄마 이거 덮어서 엄마 거야. 엄마 이거 덮어서 엄마 거야. 어? 선물? 엄마 이거 덮어서 엄마 거야. 설마 이런 걸로 엄마 감사해. 거기 앉아서 미신 돌리시고 그러시네요. 엄마 이거 안채가 아이고 당연히 뭘 아이참해요. 지금 미니 건 이만큼 이거 엄마 이거 버섯 하나인데. 리나 그림도 그렸어? 그거 미니가 다 그렸어? 와 미나 놀랐어? 너무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거 나무 이거는? 자전거. 자전거 이거는 누구야? 할머니. 누구야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야? 여기 또 누구야? 엄마. 엄마야? 너무 잘해. 100점. 너무 잘해. 100점. 야 진짜 잘 그렸다. 미나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엄마. 이거는? 송민. 송민이야? 와 이렇게 잘 그렸어? 세상에 100점이네. 웬일이야. 최고야 최고. 최고. 아 진짜 최고야 진짜. 할머니, 엄마, 사랑해. 가가면 돈만 가기만 하네. 어떤 나라.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형님? 아니 액자도 안동역에서 봤어. 액자가 있어. 누구였어?
아이고 존경하는 형님. 진성이요? 오, 어? 남희 선생님 나오셨네. 진성이요? 예, 예. 진짜? 오, 아, 예, 형, 형, 형 덕분에요. 아, 수찬 씨가. 아, 수찬 씨 아니고? 아니요? 헐타임은. 그 시기 가지고. 청국장을 그 어떤 시골스러운 맛을 좀 느껴보시라고 사실 좀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앉혀놨어요. 그 좀 빨리 한번 보내주라. 예예. 예. 좀 중을 잡수였어요. 예, 그 잡수. 예. 지금 바로 잡수였어. 이것은 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형님의 건강을 그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형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예. 동상이 또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저 KBS의 그 저 편스토랑이라고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스라는 것은 이제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편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그 편을 먹고 물어봐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데 가정부락관 아닌가요 거의? 그 편을 먹고 그렇죠. 그 편에서 이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뽑아버리는 이제 그 등이 프로그램이에요. 분위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지금 한 2등 선상에 있는데 2등 그래도 선상. 1등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너만 어떤 놈 1등을 하고 있어? 아 거기가 이제 우리 저 코미디계 황제 우리 저 이경규 선배님이 거기 또 나오시고. 경규가 음식도 한다고? 다 그거 반응. 대한민국 최고의 그 우먼 파워 우리 저 이영자 씨가 또 거기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형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올렸냐면은 형님의 그 기도 좀 받고 형님의 응원 메시지를 그 한 말씀만 딱 듣고 싶습니다. 그 KBS 편스 토랑 최고 세계적인 토랑이 저기를 예. 세계적인 와. 세계적인 토랑이 되기를 세계적인 토랑 예. 예. 형님 기고 사랑하는 우리 진성이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어머, 청국장, 와. 청국장을, 이 청국장 하나를 만들려고 12시간 불려가지고 8시간을 지금. 8시간을 불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익었습니다, 콩이. 자, 이렇게 물을 쭉 빼고, 뺀 상태에서 바로 물이 이 정도 이제. 소방을 흐를 때 소방차 너무 빠져도 이게 말려버리네. 이야, 진짜 잘 삶아졌다. 저 콩도 맛있잖아, 지금. 경고도 맛있지, 삶은 것도. 네. 피 같은 콩이기 때문에. 그쵸. 지프라네. 직접 지플 이렇게. 볕집이? 예, 일단 볕집에서 청국장을 할 때는 볕집이 사실 큰 역할을 해요. 꽂아야죠, 꽂아야죠. 볕집 속에 고초균이라는 균이 필요하거든요. 청국장이 발효되려면. 네, 그 매주도 예, 집에다가 직접 예. 매달아 놓고 했는데. 정말 저희는 알 수 없는. 네. 매한 색이죠. 좀 시골스러운 게 제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아, 저런 장판이 있어요. 아, 원래 네, 청국장. 청국장용이요? 네. 어, 진짜요? 청국장용? 청국장용 장판이래요. 청국장용이 따로. 응, 그런가 보다. 냄새가 나, 냄새 때문에. 청국장용 따로 있다고. 섭씨 한 20도 이상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암처럼. 그리고 밑에 전기담요 이걸 깔아놨기 때문에 열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걸 빨리 좀 덮어야 돼요. 이놈 이걸 안 덮고 그냥 하면 네, 이불도 막 덮어놓고 그래서 말려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이불 나오네. 여기 집이 또 자연 속에 있어서 더 발효가 잘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선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날짜에 비해서 발효의 어떤 빈도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조금 그 진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한 10일 정도 놔도 되고 이제 조금 약하게 먹고 싶다 하면 한 4, 5일. 한 김에 밥을 비벼먹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보리굴비 찰고추장을 만들어요. 보리굴비 찰고추장? 야, 이것도 뭐야? 보리굴비 찰고추장? 야 물건 좋다 이거 진짜 완굴비 투굴비 아 완굴비 완굴비 투굴비 쓰리비 오이 튼실해 와 저 직접 다 해 드시는 거세요? 야 해가지고 거의 됐다 우리 굴비를 찌어서 짠 짠 야 진짜 야 저 그냥 보리굴비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바로 굴비 작업을 들어가
몸이 아프고 난 후 사실 입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입맛을 찾게 하려고 우리 용녀사가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지. 이거 보리 굴비 고추장도 만들었었고 지금 안 먹을 수가 없네. 아, 이제 맛있죠? 아, 쫀득쫀득하겠다. 이런 녹차물에 밥 말아갖고 그냥. 저 장독대 같은데 말려야 돼. 아, 바람이 잘 속는 저거 해놓고 일주일 동안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고양이용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그러니까요. 8일이나 저렇게 말려야 돼요?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괜히 했다는 표정이 좀 있어요. 그래, 다행히 고양이들이 안 먹었네요. 아, 신경을 그래서 많이 썼다니까. 아,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척해지셨나 보다. 보리굴비를 한번 오늘. 굴비를 마른 겁니다. 아, 너무 잘 말았어요. 이게 너무 딱딱해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윤기가 그냥 자르르 흘리는 거지. 나는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아. 일단 통마늘을 이렇게 같이 그랬지. 나중에 그럼 마늘도 맛있지. 잡다한 냄새를 한 번에 없애는 그런 물질이에요. 꿀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화려하면서도 코팅이 된 듯한. 그렇지. 반짝반짝. 여기에 드디어 진성표 고추장이 투하됩니다. 진성표. 와. 진짜 이거 어 마늘까지 그냥 저렇게 하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성표 고추장. 이야 진짜 색깔 좋다. 이야 참 보리굴비의 화려한 애출이다. 일단 저 손끝이 저 야.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손끝이 예사롭지 말이 너무 착착 와닿지 않아요? 저, 이게 전수토랑이 자기 거 무조건 칭찬하고 싶어. 묘한 심리가 있어요. 예? 비장의 마지막 카드. 표고버섯 가루를 아, 말려가지고 갈아놨다. 이제 MSG 대신 표고버섯 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아, 표고버섯 가루 좋죠. 건강하면서 감칠맛까지 또 살려주고. 아우, 침 넘어가. 진짜 예술이다. 밥을 한 숟갈 안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밥도둑. 아, 근데 이게 지금 메뉴신 거예요? 아, 이제 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각자 자기 밥 먹는 거 진짜, 진짜 맛있게 돼 먹는다. 대한민국 만세다. 대박! 만세! 바로 이런 음식을 놓고 예술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 나왔을 때 밥상. 나이 좀 드신 분들 밥상 완전 틀리네. 야, 청국장 냄새 좋다. 지금 오늘이 8일째인데 어떻게 됐나? 어, 며칠 됐죠? 8일 됐다고 하시대요. 그동안에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야. 이야, 색깔이. 와. 이야, 색깔이. 어머나. 3, 4일 정도 지나면 연지역한 코트균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은 콩 자체에서 몸을 흡수해버리는 거라 이게. 진짜 건강식이다. 아니 요양원에 왜 가, 여길 가야 되겠어. 소금 없이 안 되면. 이건 너무 곱게 빠져있고 하면 안 되고 그만 또 콩을 좀 씹혀야 되는데. 이걸 또 너무나 곱게 빠놓으면 사실 끓일 때 좀 국물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게 적당히 청국장 찢어보니까 또 형님 노래가 생각이 나네. 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노래도 불러넣어주지. 정말 주고 싶어. 걔 또 침 튀긴다고 싫어하실라. 이거 드시면 아마 어렸을 때 고향 맛이 나실 거야. 이놈 잡수시고 그냥 앞으로 한 30년간 더 활동을 더 발빠르게 하시라고. 와, 완전 정성이시다. 완전 정성이시다. 이건 가격을 논할 수가 없어. 네, 가격을 책정할 수 없죠. 너무 아까운. 일부러 전날 저 그릇도 사실은 5,6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저 유리병이요? 가격까지 참 정확하세요, 우선. 네. 기분이 뿌듯하네, 내가. 아, 너무 정성 가득이시다, 진짜. 남진 형님, 이거 제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30년 동안은 굳건하게 활동하셔야죠. 남진 형님, 화이팅! 청국장, 화이팅! 진성이, 화이팅! 친해지고 싶다. 귀한 선물이다. 자, 어디 가시죠? 또 출발해보자. 어디 가시죠? 산에 가시죠. 저 모습을. 귀여워. 아, 좀 거꾸로 넘어가죠. 저기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제가 지금 그 텃밭을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서생 견공 그 티를 주로 입고 있는데. 견공 티.
오늘 같은 날이 묘목을 왕창 다 심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뭐야? 어머, 치매 옷이요? 진짜 야. 그냥 밭이 와, 너무 멋있게 사신다. 그냥 바로 앞에 밭이 있네요. 우와. 닭도 키우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 타관당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아, 편사장! 편사장? 아이고, 오랜만이세. 우리 동네 저 통장님이세요, 통장. 아유,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통장님이신데 나하고 동갑이어가지고 우리 친구예요, 친구. 아이고, 다르다. 아이고. 아, 꼬리를 너무 심하게 흔든다. 너무 심하게 흔든다. 너무 진짜 너 기가 넘친다. 환장하다. 아, 저를 다 버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우, 다뤄봐. 아우, 저렇게. 아우, 저런 입만 떠날 수가 있나. 지금 촬영 중이라니까. 너는 진짜. 아이고, 예뻐.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구나. 티셔츠에다 저렇게 애들 그림까지 이렇게 좀 넣으면. 가자. 빨리 와. 유모 너무 잘 따라요. 들어가. 들어가. 미수네? 저희 안 사람이죠. 아~ 응? 가만있어 봐. 어? 이게 뭐야, 이거? 닭털인데, 이거? 어머나! 어? 어? 어, 야, 당했구나.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누가 당했다, 강아지한테. 다로? 다로야. 다로야? 너 또 사고 쳤냐? 아, 우리 집 강아지도 닭을 그렇게 머리를 닭털이? 다 털을 뽑아가지고. 그렇잖아, 지금 닭 이제 딸랑 두 마리 남은 거도. 야, 이거 안 돼. 빨리 가보자. 큰일 났네, 이거. 차 다루가 참 저놈이 사고를 1년 내내 치네. 작년에 제가 닭을 한 40여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네? 네, 40여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다루가 사고 친 거예요? 다루가 사고 친 거예요? 사실 보양식으로 다 먹고 그리고 다 이제 몸보심을 좀 하고 지금 두 마리 남았는데 사고로 이런 건 없고 결국 다 드셨다는 말씀이죠? 네, 몸보심으로. 아이고, 다행히 둘 다 잘 있긴 있네. 야. 어우. 계란만 가져갈게, 계란만. 어, 계란 되게 낫다. 미안. 야, 그래도 이 두 개는 있네. 여기 2, 3일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개수가 많지 않아요. 야, 니들. 다로가 저 너들 괴롭히려면 둘이 힘을 합쳐서 좀 쪼아. 여기 김이 싸놓은 애들인데. 알았게. 꼼짝마네. 개순아, 개돌아, 잘했어. 아, 이름도 있어요. 야, 개순이, 개돌이. 계란도 잘 낳고 저쪽 가서 저걸 따야 되겠다. 이건 이거 산마늘이구나, 이거 산마늘. 그 삼겹살집이나 고깃집에 가면 간장절임이나 파세리 아, 네. 아,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갖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명이나물이라고 아, 많이 인식하고 있지. 보릿고개에 명을 이어줬다고 그래서 명이나물이잖아요. 산마늘 쳐. 모든 게 다 노래와요. 아, 산마늘 쳐. 어떻게 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머릴 때. 이게 암에 좋다고 해가지고. 야, 몸에 저런 거 여기 다 있네. 자연농원인데, 그냥 자연농원. 없는 게 없으시네요. 없는 게 없으세요. 미나리가 이게 진짜 사람 몸에 좋은 건데 자연산 미나리라. 미나리도 관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또 올라오네. 참 흐뭇하다. 야, 두릅도 많이 올라왔네. 진짜 다 지금 다 먹기 좋게. 이 야생 두릅인데. 야, 크다, 진짜 두릅이. 제대로 컸다. 어머, 야생 두릅. 우와, 예쁜데. 크다, 크다. 저렇게 좀 또 자라죠. 예, 네, 진짜 내년에는 또 나오죠. 아하! 아하! 야생 노릇 진짜 이거? 어우, 사포닌 냄새. 대단하다. 사포닌의 냄새가 나는구나. 야, 이게 엽나무인데, 이게. 엽나무.
귀신을 쫓는 나무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집안에다는 잘 안 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게. 집 밖에다 지방에 가면 하나씩 많이들 심으라고. 근데 나물로서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으뜸인 것 같은데. 씁쓸하고 맛있잖아요. 사포닌이 많아서. 엄나무순. 네. 진짜 많이 배운다. 그러니까요. 올해 많이는 열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꽤 열리겠네. 이거. 아, 이거 보리수나무 참. 우리 지금 용녀사가 이거 따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심어놨지. 이게 열매가 익으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 빨간 게 그냥 아~ 거기에 아~ 빠져버릴 듯한 이런 그 느낌. 아니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하다. 야, 꽃 향기 참 좋다. 이게 신종 첼리인데 첼리. 아~ 꽃을 내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꽃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보면 나도 여유가 생기시겠어요. 세월이 한 바퀴 딱 보시면 그렇죠. 저렇게 털이 빠지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바로가 그렇겠네. 바로였네. 개순아, 개돌아 잘했어. 야, 형님. 아, 문을 안 닫아. 형님도 잘났고.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 신나, 신나. 어이구. 어머, 형 저거 봐. 바로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요,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바로야. 야. 그 닭을 이렇게 막 털 같은 걸 뽑고 놀더라고요. 바로야. 야. 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기러기 아니에요? 거의 새 수준이죠. 일로 와. 개순아. 개순이. 일로 와. 개순이. 오, 날랐어. 와. 저렇게 멀리 가. 이거 좋다. 날려지, 쟤네. 어, 날려도 이렇게. 일로 와. 잠깐 있는데, 어, 얘 한참 날려네. 개순아. 집에 알아서 들어가 있어. 이제 앵두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 앵두나무가 딱 있네요. 항상 노래와 노래와 말이 함께 항상. 아, 노래가 어찌 항상 저게 정적이 있지? 그 노래를 항상 즐기시나. 노래가 누르면 나오시네요 그냥.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내가 좋아하는 복사꽃. 복사꽃 어떤 노래일까요? 야, 참. 복사꽃, 복사꽃, 눈금꽃. 거의 뮤직비디오인데요? 거의 뮤직비디오. 피는 내 고향. 정말 오래된 노래 같은데, 인생이란 게 좀 참 덧없어. 세월의 무상함을 이런 나무를 보면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그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한 1년을 누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많이 찾았죠. 과연 재생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걱정 많이 했었는데 벌써 또 한 3년이나 세월이 흘렀네. 인생은 참 세웅지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맞아. 그때만 해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해도 아이고 인생 끝났구나. 하루하루가 초조와 불안의 연속적인 반복에서 그러네. 아이고 그때는 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었는데. 봄 되면 이제 뭐 밭에 나와서 새싹을 보면서 뭘 심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버티고 맞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된 세월이 얼마나 안 돼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림프종 혈액암은 완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내가 체크를 받죠.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심장도 체크를 받고 빨리 하셔야 되겠구나. 암도 체크를 받고 재발률이 사실 좀 굉장히 좀 높아요. 재발은 그 재발이 오면 대부분 돌아가시더라고. 아...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불안 초조. 혹시 오늘 가면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초조감에서 병원에 가기 전날에는 사실 잠이 잘 안 오고 좀 잠을 많이 설쳐요. 내가 고향에서 어른들 앞에서 밥 새끼 얻어먹기 위해서 참 그 눈물 나게 노래를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훌딱 지나가 버렸고 참 그래서 인생을 찰나라고 했던가. 예, 참.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한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여기서 뭐 남진 형님 또 탤런트 김성환 형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볼 때 이제 저 이번 주에 진성 씨가 우승하시고 예 네. 우리 저 육고기 다 해먹읍시다. 육고기 다 해먹읍시다. 다음 주 또 내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유 그럼 너무 영광이죠. 뭐 육고기 안 육고 크로스 육공 편의점이야. 육공 편의점. GT. GT 크로스 한번 하시죠 두 분 이렇게 팔로 크로스. 자 두 분이 크로스 한번 하시고. 네 해주세요 선생님. GT. 꽃이 너무 이쁘다. 어, 되게 일단 우리 집은 아니에요. 신혼집 같은 느낌이다. 와, 역시 신혼의 냄새가 나네요. 우와. 이게 뭐예요? 연두개? 저기서 뭐예요? 저기. 어머, 나무가 누구야? 누구 숨어 있는 거 아니죠? 어머, 깜짝이야. 뭐야? 전 나무 로봇 청소기인 줄 알았어요. 나무 많이 떨어졌네. 혜빈 씨? 저희 집이에요. 야 레몬처럼 상큼하다. 어? 그럼요. 메뚜기는 먹을 수 있겠어요. 여전 사셨죠, 여전 사. 튀기고. 저 먹었어요. 친구예요. 뱀 잡는 거 봤죠? 거기 없으시잖아요. 아, 대단하지. 또 오해영에 저도 잘했잖아. 감사합니다. 요새 언니 얼굴 봤어? 10년은 늙었어. 저 19년 차나 됐나요? 와, 징그럽다. 안녕하세요. 한창 깨보고 꿀볶는 결혼한 지 6개월 차 전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리에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요리 SNS 굉장히 팔로우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보고 연구 정신이 좀 있다 할까? 와, 연구! 다 직접 만드신 여러 살로 키 보이네. 어머 이거 이건 또 어디서 구하셨어요? 나 잡아봐라. 어머 이쁘다. 옛날 같네요. 얼마 안 된 거 얼마 안 된 와 진짜 좋다. 되게 깔끔하네요 지금. 우리 집 맞아요? 네. 네.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레몬을 키워요? 레몬 나무가 제가 잘 키웠더니 아, 저렇게 좋아. 달렸어요. 우와. 야, 집 무슨 호텔 같다면서도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이게 그 임성빈 소장님하고 신다은 씨 그 부부가 저 선물인데 저 길게 더 제작을 했어요. 임성빈 씨 아는데. 네네. 와, 신혼이라 깨끗해. 엄청 좋다. 아, 칼 화이트. 와. 현진이가 결혼식으로 칼이 많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완전히. 네, 보내주시고 도마도만. 아, 살림 잘하시는 분이다. 아, 그래. 도마 일단 보면. 아이고야.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많이 하시나 보네요. 진짜 요리 해먹는 집이네. 이거 뭐 우리 집 다 공개해야겠는데. 공개하세요, 선생님. 어, 진짜죠? 네, 다 갖다 놓고. 아, 다 갖다 놓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 침실 나오나요? 침실 여기. 아. 침실까지. 와. 야. 야, 문이 그냥 열려. 아, 그러니까요. 신혼의 냄새가 풀풀 나는. 아, 네, 맞아요. 다 이제. 귀여워. 뭔가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남편이랑 둘 다 관심이 많고 이거를 하나둘씩 서로 새집 짓듯. 네 개밖에 안 남았네. 이제 성인이 되신 레몬산 7개야, 7개. 수박. 이거를 꿀벌 대신. 밍. 뭐 하시는 거죠? 접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꿀벌처럼 저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해주면 저 정말 저렇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야, 좀 꿀벌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뇌물 탄생시키는 거지. 화분도 잘 키우시는 분은 거의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우시잖아요. 말하고 말. 먼지를 털어볼까? 평상시에 청소를 즐겨 하시나 봐요, 저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안 하면 금방 먼지가 쌓이고 이게 손길이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저 꽃나무는 진짜 크다. 저거는 제가 잘못을 해서 천장이 닿아서 약간 이렇게 돼갖고 좀 앞으로 당겼어요. 식물에도 먼지만 잘 닦아줘도 꽃 하나하나 훨씬. 전 나무를 저렇게 있는데 시간 엄청 나고. 야, 진짜 정성이다, 저거는. 와, 저 천장 치고 나가겠는데? 안 닦을 게 아닌데, 잠시만. 저 위에까지 해주려고. 그래. 어머, 어디까지 올라가? 엄마, 잘 닦아줄게. 살림을 되게 잘하신다. 아, 벌써 배고파. 갑자기? 난 갑자기 저거 왜 하나 했어. 그렇게 자동으로 꺼지니까. 센서, 센서. 벌써? 센서도 치고 뭐야? 어디 하는 건데, 대체 센서? 굉장히 그래서 인지를 못하네요, 센서가. 술병 아니에요? 캔맥주 아닌가? 우리 집 막걸리 마시네.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오시다 보니까 술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신혼 때 집에 술 먹다가 필리드 꺼내주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너무 마시니까. 어, 너무 예쁘게 밟았는데? 알루미늄이니까. 뚜껑 그거 캔 그 다른 거를 그걸 다 잘랐어요? 네네네. 왜요? 그게 뭐 어쨌든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캔군데 모아놓으면 좋아요. 에너지 이빈. 진짜 에너지가 또 완전 많잖아요. 있어요. 와,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